자, 이제 정보 이론에서 말하는 K의 다이버전스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 다이버전스란 뭐냐? 확률 밑도 함수 혹은 확률 전량 함수 PX랑 QX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교체 엔트로피란 게 있죠. QX가 가진 불확실성은 P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건데요. 이걸 QX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구하고 P에 대해서 구한다. 이건데 중요한 점은 여기 오는 기준이 되는 평균을 취하게 되는 P랑 실제로 불확실성을 구하는 Q가 같을 때, 즉 Q가 P일 때 교체 엔트로피가 제일 작아요. 작고 실제로는 이거는 엔트로피가 되죠. 즉 PX가 가진 불확실성을 PX에 대해 평균을 취한 것이 불확실성이 낮다는 얘기고 낮다는 얘기고 K의 다이버전스란 무엇이냐? 이런 성질을 가지고서 이 P와 Q의 둘의 불확실성의 평균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K의 다이버전스는 엔트로피에서 교차 엔트로피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건 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혹은 이 불확실성의 평균의 차이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PX와 QX의 차이를 PX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K의 다이버전스가 여기면 P와 Q가 비슷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K의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크면 P와 Q가 차이가 꽤 나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의 PQ가 0이란 거는 P랑 Q랑 동일할 때이 P로 충분 조건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K의 다이버전스가 완전히 0이란 거는 이두 개의 분포가 결국 같은 성질을 같은 분포라는 것을 뜻합니다.